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습관이 무섭다. 그렇죠. 어떤 무서운 습관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 대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필기를 막 하다가 보면은 이 볼펜이 이제 손에 이렇게 습관의 무서움. 빼빼로 먹다가도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손 모양 이렇게. 이게 습관이죠. 그렇죠. 습관의 무서움이 확실히 있죠. 우리 또 뭐가 있을까? 그런 습관, 무서운 습관 같은 게. 무서운 습관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있죠. 헤어졌는데 전 여친한테 전화하는 거. 맞아. 자연스럽게 그 진짜 습관의 무서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 술 먹었을 때 자제심이 이제 자제력이 떨어졌을 때 그 자꾸 전 애인한테 연락하는 게 그 습관이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사건 그렇죠. 중에 하나죠. 잔이? 잔이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잔이?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 습관의 무서움 때문에 지금은 사실 안 그러지만 저희 어렸을 때에는 이제 번호를 외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번호를 외워서 실제로 공중전화, 특히 군대 있거나 이럴 때는 공중전화에서 실제로 번호를 눌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너무 많이 눌렀던 전화번호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진짜 습관의 무서움이죠. 그 손이 가던 그 길을 기억을 하는 거야. 눌렀던 그 모양을. 맞아. 그래서 약간 쉐입이 느껴지는. 쉐입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잊어먹고 싶어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그런 게 진짜 습관의 무서움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거는 결국 반복 숙달이라는 걸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타를 치는 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습관을 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타를 이제 레슨을 할 때 애드립을 연주를 하잖아요. 이 애드립이라는 게 진짜로 안 쳐본 라인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다 쳐본 한번 연습해본 라인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한두 번 연습해봤다고 아 이 라인 좋네라고 했다고 내가 애드립할 때 그게 나오는 그치, 게 아니고 내게 되는 게 아니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라인을 진짜 지겹도록 쳐서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손이 그걸 할 만큼 습관이 들어야 그게 애드립할 때 진짜로 맞아요. 자기 걸로 나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거는 잘 활용을 했을 때는 정말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뭐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또 그 습관을 깨는 연습을 하게 되죠. 맞아요. 네. 습관을 들이고 또 습관을 깨고 뭐 그렇죠. 이런 과정이 결국에는 성장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잔이라고 하시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습관을 빨리 깨고 또 다음 영역으로 이렇게 한 발 나가시길 바라면서 네, 여러분들 습관은 그런 과거의 미련에 두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기타 연습에 두시는 그렇죠. 걸로 오늘 인트로는 좀 의미 있지 않았나? 좋았어 늘 엉망진창 인트로를 하다가 오늘 또 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습관의 무서우면 얼마나 내가 까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또 깔까 봐 습관이야 습관 그렇죠. 까는 것도 습관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 7EEC를 했는데요 오늘은 딱 두 개 다릅니다. 스케일 길이하고 바디 쉐입이 달라요. 그랜드 콘서트에서 그랜드 오디토리움으로 왔고요. 스케일 길이는 632mm에서 648mm로 옵니다. 24와 8분의 7인치에서 25.5인치로 가게 된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75.5가 나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스트로크 할 때는 이따 한번 바로 다이렉트로 비교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새롭게 나온 7시리즈 코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조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미리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갔다 오시고요. 바로 오늘은 714C2만 포커스 맞춰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545만원으로 가격은 동일합니다. Made in USA. 전장 104cm, 무게는 1.96kg, 두께는 109mm에 구프리 디틀레는 76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입니다. 상판은 솔리드 셀렉트 그레이드 하와이안 코어 V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고요. 축구판 역시 셀렉트 그레이드 하와이안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트 피니시고요. 넥은 네오 트로피컬 마호가니입니다. 테일러 폴리시드 브론즈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 브론즈가 상당히 고풍스럽고 멋있는 스펙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너트는 터스크, 너트 너비는 44.45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0프렛까지 있고요.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 달려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쳐볼게요.
와 이게 얘 혼자 칠 때 몰랐는데 바로 다이렉트 비교하니까 정말 통이 그대로 커진 느낌. 맞아요. 어, 딱 그 느낌. 딱 똑같은 세계관인데 피지컬만 좋아지는 피지컬 딱 밑으로 위로 이게 조금씩만 딱 넓어진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죠. 사람이 그냥 운동 좀 더 해서 벌크업한 느낌이에요. 같은 그런 사람 느낌이에요. 느낌. 네. 그럼 이번 이걸 핑거를 간단하게 듣고 바로 같은 핑거 쳐볼게요. 네. 넓고 더 맞아. 깊은 소리. 그지. 확실히 근데 정말 테일러는 그랜드 오디토리움을 잘 만들긴 하네요. GA는 거의 뭐 최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맞아. 정말 같은 사운드인데 저 사운드도 자글자글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좀 더 딥하게 싹 세계관이 넓어진 넓어지니까. 느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소리가 좋네요. 네.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듭니다. 이렇게 들어봤으니까 바로 앰프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들어볼게요. 아까처럼 중음을 좀 줄여볼까요? 네네네, 조금 맵죠.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앰프 사운드에서 중음이 좀 많이 나오네요. 네. 좋아요. 약간 중음이 조금 맵긴 해요. 그죠? 조금 더 저 그랜드 콘서트보다는 확실히 더 튀어나와요. 그렇죠. 맞아. 아까 그 생소리에서는 세계관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앰프 꽂아 놓으니까 피지컬이 가운데서 좀 이렇게 조금 더 올라오죠. 네, 나옵니다. 그게 증폭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에서도 들리죠? 그죠? 좋습니다. 핑거에서도 확실히 좀 더 튀어나오는 중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치아 저는 뭐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일반 통소리에서 앰프 사운드보다는 일반 통소리에서 GA 매력이 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 이 앰프에다 꽂았을 때는 그 미들 쪽을 좀 정의정돈을 잘 해주셔야 본연의 매력이 잘 살아날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2하고 2, 4 비교해서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비 내리는 창가에서 비 내리는 창가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어, 생소리에서 그 세계관이 같고 그 원래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코어만큼 막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것 또한 세계관이 같기 때문에. 하지만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볼컵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파자마 입은 마동석. 이러고 드리겠습니다. 파자마 입은 마동석. 굉장히 세계관이 확 달라졌는데. 너무 많이 달라졌나? 어, 많이 달라졌어.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갑자기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파자마 입은 마동석은 좀 뭔가
블링블링 하지 않나요? 블링블링 하다고? 어, 마블링. 알겠어요. 마블링. 마블링. 마블링 말고 마블링이라고 하니까. 와, 갑자기 느낌 확 다르네. 아, 마동석 블링블링 마블링이구나. 알겠습니다. 아, 대박이네요. 근데 저는 지난 시간에 하와이 착한 남자라고 했잖아요. 예전 코어는 하와이 상남자였고 때문에 하와이 큰 남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커요. 크네요. 네, 좀 큽니다. 자, 이렇게 7, 2, 4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5로 지난 시간하고 동일하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지난 시간보다 사운드 하나 올라서 총점 77점, 평균 점수 76입니다. 자, 코어는 가치 숫자대 중반에 있어요. 75에서 한 78 사이 정도. 저는 이렇게 새롭게 나온 7시리즈 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또 매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 어탐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아, 모델이 그렇죠. 있죠. 네, 국뽕 모델. 아, 국뽕 네. 모델. 어, 테일러, 진짜 좋았는데. 어, 테일러 국뽕 모델이 있었는데 요 국뽕 모델이 지금 기준으로 2위예요. 2위. 와. 84.5. 와, 진짜 잘 받았구나. 진짜 잘 받았어요. 국뽕 모델. 그다음에 814CE. 이 기본이 이제 814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밌겠네. 국뽕 모델과 안국뽕 모델 네. 비교해서 지금 가격도 가격은 이제 국뽕 모델이 좀 많이 비싸기는 해요. 587만 원이랑 690만 원 같은 GA 바디에서 네. 과연 국뽕을 빼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국뽕을 넣는 것이 좋을 것인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네. 매치업을 한번 성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 구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